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제주에는 이미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토요일 밤부터는 충북과 수도권 지역에도 장맛비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김민중 기자입니다. 오후 2시를 기해 제주 서귀포에 시간당 28.8mm를 쏟아부었던 장맛비는 현재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도 오후 4시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에는 전남과 경남권, 경북 남부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 최대 20mm, 광주 전남 5mm 내외, 부산 경남 남해안 20에서 60mm, 울산 경남 내륙 5에서 20mm입니다. 토요일 저녁부터는 충남권, 밤 9시 이후엔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도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평년 기준으로 중부지방의 장마 시작일은 6월 25일로 올해는 다소 늦게 시작되는 셈입니다. 토요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의 경우 5에서 30mm, 충청, 전라, 경상권 등은 최대 50mm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장마 전선이 당분간 한반도 주변에 계속 머물 것으로 보여 다음 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김민준입니다.